입니다. 이제 양 팀의 2쿼터 경기가 곧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24대 19로 고양 오리온이 1쿼터 후반에 그 집중력을 발휘하면서요. 네. 자,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쿼터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 고양 오리온의 리드를 봤을 경우에는 헤인즈가 또 교체 투입이 되면서요. 네. 8득점을 올려줬던 게 지금의 스코어 차이를 그 가져갈 수 있는 그 요인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진 감독의 모습이 보였는데 물을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2쿼터에는 외국인 선수가 두 명이 출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양팀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지금 코트에서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양 오리온은 바셋과 헤인즈가 함께 나왔고요. 그리고 창원 LG에는 리틀브와 메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최진수가 세 번째 시도 만에 석점슛을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최진수의 석점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27대 19. 고양이 앞서 나갑니다. 석점. 석점 실패. 바셋이 받습니다. 자, 열렸죠? 석점인데요. 다시 한번 석점이 터집니다. 아, 지금 순식간에 6득점을 올리면서요. 고양 오리온이 11점 차까지 자, 스코어를 벌려놓는 그런 득점이 더 장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자릿수 차가 나기 시작했고요. LG 공격 뒤쪽에서 줄 곳을 찾습니다. 한쪽에 밀어넣어줬고 돌파 들어가면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두 점 실패. 리바운드 싸움. 자, 안정환이에요. 안정환이 잡고요. 안쪽으로 줬습니다. 메이스. 다시 한번 뒤쪽에 정성우 주지 않았고요. 공중을 해서 두 점 던지는데요. 두 점 실패. 짧았습니다. 자, 정성우의 리바운드 메이스 열렸어요. 자, 호흡을 한번 끊어갈 필요가 있죠. 자, LG 측에서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많은 점수를 당했기 때문에 조금 바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자, 김종규 선수의 두 점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김종규 선수가 선수들이 이제 수비가 집중되는 순간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또 득점을 성공시켜줬어요. 그렇습니다. 바셋의 두 점 짧았습니다. 자, 리틀의 리바운드. 리틀. 네. 웨인 선수가 두 명씩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쿼터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좋은 패스예요. 득점 성공입니다. 자, 메이스가 골 밑을 파고드는 김종규에게 정확한 A패스로서 또 2득점을 만들어내는 창원 LG. 자, 그러면서 한숨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네요. 바셋의 돌파 장재석 골 밑 레이업 성공입니다. 자, 양팀 모두 지금 주거니 박거니 자, 골 밑을 노리는 득점으로써요. 자, 득점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득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양팀의 모습입니다. 자, 최진수의 서터 스틸이고요. 네, 뺏어냈고요. 전정규 바셋에게 줍니다. 전정규 열렸죠? 아, 비하인드 백패스. 비하인드 패스 멋있었고요. 최진수 열렸어요. 자, 던지지 않았습니다. 바셋. 이제 샷클락 10초 안으로 들어섰고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자, 김종규가 장재석의 또 슛을 블락샷 해냈고요. 네, 리틀의 돌파. 직접 돌파 살짝 올려놓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이 좀 스코어를 벌리나 했더니 또 바로 추격에 나서는 창원 LG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원 LG 오늘 경기를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거든요. 스코어는 7점 차. 바셋 정면에 있습니다. 장재석이 막아주고 왼쪽으로 최진수, 헤인즈가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아, 헤인즈 선수의 득점포가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진수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두 개의 슈팅 미스 이후에는 지금 전부 성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헤인즈 10득점, 석점 올립니다. 깔끔합니다. 자, 안정환 선수죠. 역시 안정환 선수 오늘 경기에서도 석점이 터지고 있거든요. 자, 벌써 5득점째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모두 골고루 득점을 올리면서 스코어는 34대 28로 6점 오리온이 앞섭니다. 아, 돌파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슈팅이 조금 짧았죠. 네, 바셋이 지금 미끄러지면서 잠깐 경기장에 넘어졌고 여기서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자, 지금 바셋 선수가 프로에 넘어지면서요. 자, 수비 가담이 안 되자 지금 장재석 선수가 재치 있게 자, 반칙을 하나 사용을 하면서 바셋 선수의 백코트를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팀 파울에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칙으로 끊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일 수 있겠는데요. 하나의 경기 운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반칙으로 끊어진 상황에서 창원 LG의 공격권으로 계속해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정성우 왼쪽에 리틀 빠르게 파고 들어가다가 정성우에게 다시 빼줬습니다. 자, 석점을 노릴 듯하다가 리틀 김종규가 막아섰는데요. 김종규 골밑으로 미치하고요. 리틀의 돌파 남은 시간 5초 4초 리바운드 장재석. 자, 샤클락에 쫓기면서 조금 슈팅을 날려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열렸어요. 돌파 아쉽습니다. 자, 지금 최진수가 베이스라인을 공략을 했는데요. 네. 득점 성공은 안 됐지만 반칙을 얻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베이스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돌파 인상 깊었지만 아쉽게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창원 LG 세이커스는 또 느린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자, 지금 그 팔을 쳤다라는 자 그런 지적이고 지금 창원 LG 세이커스는 기승호 선수가 코트에 투입이 되고요. 네. 마리오 리틀 선수를 잠시 쉬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주장 기승호 선수가 코트에 들어섰습니다. 뭐 기승원 선수도 뭐 슈팅 돌파 또 공격적인 또 농구 센스가 좋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최진수 선수의 자유투 1구 성공이고요. 자, 최진수 선수. 최진수 선수의 자유투 2구. 2구도 성공입니다. 최진수 선수도 뭐 장신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외곽 슛 돌파 능력, 리바운드, 뭐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뒤쪽에 정성훈 잡습니다. 안쪽에서 메이스 올려놓은 득점 성공입니다. 자, 지금 메이스 선수가 페인트존에서 자리를 상당히 잘 잡았단 말이죠. 네. 자, 양 팀 모두 실패하는 공격보다는 성공적인 득점을 올리는 공격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지금 또 미스매치가 됐는데요. 네, 우중간에서 헤인즈, 최진수 지금 선수가 바뀌었죠. 자, 이승호가 마크하고 있습니다. 뒤로 페이드웨이 실패.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자, 석점 던집니다. 석점 성공. 자, 지금 최진수의 또 좋은 공격 리바운드 하나가 네. 바셋의 석점 슛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바셋의 석점으로 고향 홈팬들은 더욱더 큰 응원 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 오리온은 지금 1쿼터 내내 원투투 뭐 형태의 지금 그 프레스를 돌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 여기서는 직접 슈팅을 노려봐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골 밑에 장신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요. 네. 김종규를 찾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본인 공격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오리온 측에서 작전 타임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아, 지금 창원 LG 김진 감독이 요청을 했죠. 네, 창원 LG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자, 지금 9점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불만이 없겠지만 고향 오리온에게 지금 39점을 실점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 감독 수비적인 변화 그리고 상대가 지금 지속적인 프레스 형태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지시가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쿼터 약 5분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스코어는 39대 39점으로 지금 9점 고향 오리온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창원 LG 세이커스의 작전 타임 김진 감독이 과연 어떤 작전을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따라가는 득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 지금 뭐 화면에는 고향 오리온 그 최진 감독의 작전 지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작전 시간은 창원 LG가 요청을 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많이 이기고 있는 팀보다는 리드를 당하고 있는 팀들이 작전 시간 요청이 많기 때문에요. 네. 아마 공수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좀 그 강압적인 수비와 좀 빠른 그런 공격 형태를 요구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고향 오리온 이제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4강 플레이오프전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좀 휴식기를 가지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3위와 6위의 승자 와 이제 4강 플레이오프를 이제 대비를 해야겠는데요. 네, 모비스와 동부의 경기에 따라서 고향 오리온이 어느 팀과 맞붙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창원이 입장에서는 이번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꽤나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작전 타임 시간이 끝났고요. 자, 김진 감독이 지금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최승욱 선수와 지금 그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요. 지금 공격에 지금 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오리온은 4강에서 모비스 동부가 아닌 삼성과 전자랜드가 승자주와 함께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메이츠 선수의 돌파 과정에서 에런 헤인즈의 또 반칙이 지적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4강에 안착이 돼서 지금 출신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만착은 돼 있지만 또 어떤 팀이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정규리그 성적을 봤을 때는
삼성이 또 올라올 확률이 좀 높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네. 또 이 단기전 승부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양 팀 모두를 또 스카우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홈팬들이 야유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메이스 선수의 1구 자유투는 성공이 됐고요. 뭐 메이스 선수 이제 뭐 한국 리그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적응이 돼 있고요. 네. 이런 좀 야유 소일이 정도는 그냥 당연하다 정도로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2구마저 성공했습니다. 스코어는 39대 32점입니다. 고향의 공격. 자,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 예, 대학 졸업,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루키인데요. 네. 운동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수가 장재석에게 줬고요. 그대로 두 점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하인즈 선수 참 저 위치에서는 정말 정확합니다. 네,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김종규. 자, 창원 LG 세이커스도 정창영을 투입해서요. 네. 투바디 형태의 지금 공격 형태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메이스가 우중간으로 줬고 중앙 돌파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자, 정창영의 손에서 기승호에 이어지는 또 커팅 득점. 헤인즈. 네, 헤인즈 선수가 최진수 선수에게 좀 작전을 요청을 했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바깥으로 나와 줬고 다시 받았습니다. 최진수. 자, 포스트업을 시도를 하고 있죠. 네, 포스트업 들어가는데요. 1대1 싸움 2점 뱅크채 실패. 기승호 선수가 잘 막았습니다. 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마지막 슈팅에. 아, 좀 아쉽네요. 미스가 나오네요. 김정규 선수가 낮게 깔아봤지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기승호 선수는 외곽 슈팅을 원했었고요. 네. 김정규 선수는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골 밑을 원했던 부분이 네. 서로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지 않았네요.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그 창원 LG 세이커스의 작전 시간 김진 감독이 좀 요청을 했는데요. 네. 자, 지금 턴오버 장면이 나오고 있죠. 네. 턴오버 장면이 넘어갔고 지금 작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두 팀 공격의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그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창원 LG로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김진 감독 지금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세세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5-2016 시즌 챔피언스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구 오리온스 시절에 우승이 있었는데요. 네. 참 오랜만에 네. 이거 고향에서 또 승리의 또 축포를 또 터뜨리는 그런 또 경사스러운 지난해였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4강 플레이오프에 안착해 있는 상황태이기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시즌 2연속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 팬들은 네. 상당히 지금 즐거운 파티를 또 열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팬분들은 정말 밝은 표정으로 고향 여기 실내체육관을 찾아주셨거든요. 또 응원을 리드하는 치어리더에 대한 호응도도 상당히 높은 이 고향 체육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의 열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전광석과 조이태. 아, 조이태 선수 올 시즌 그 신인이죠. 네. 늦깎이 신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포워드 자원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경기에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체 선수 명단에 올라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이태 선수의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재영. 자, 코트를 넘어서고 있죠. 2쿼터 남은 시간은 3분 40여 초가 남았고요. 정경이 돌파. 자, 헤인즈 또 헤인즈 존인데요. 역시나 성공입니다. 아, 지금 굉장히 심플한 자, 공격 패턴 플레이로서 또 이득점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렇습니다. 헤인즈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공격 형태였죠. 네, 피스리 올렸고요. 장재석 선수의 모습이 보이면서 정창영 선수와 함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코어는 43대 34, 9점 고양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또 한 번 휘슬. 자, 지금 그 장재석 선수가 그 메이스 선수 외국인 선수를 맞기 때문에 수비 부담이 좀 있단 말이죠. 네. 하지만 지금 고향 오리온은 지금 그 더블팀 도움 수비로서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장재석 선수가 그 부분에 있어서 파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정창영 올렸습니다. 뱅크샷 실패. 리바운드 따냈고요. 아, 따냈지만 이번에는 허슬 플레이를 시도한다는 것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메이스 선수는
상대가 본인을 밀치지 않았느냐. 자, 파울 지적을 좀 원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인정되지 않았고요. 정재홍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이어갑니다. 고양이 공격. 전정규. 자, 수비가 지금 굉장히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팀 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네,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전정규의 석점포. 뭐 전정규 선수는 전문 석점 슈터라고 말씀드리는 슈팅가드 포지션의 선수인데요. 네. 자, 또 석점 슛을 또 만들어내네요. 오리온이 멀리 벗어나고 있는데요. 자, 안쪽에서 김종규가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인앤아웃. 아, 슛이 그 림을 반쯤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림이 뱉어냈다고 해도 될 정도의 표현이 맞겠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잘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를 보여줬는데 들어갔다가 나왔죠. 아주 좋은 슈팅 기술이었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골밑으로 던져주는 과정에서 자, 휘슬이 울렸는데 자, 어떤 선수의 반칙인가요? 15번이면 김종규. 네, 선수인데요. 김종규 선수가 조금 밀었다는 판정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게임 파울이 지적이 되겠습니다. 네. 기승호 자, 선수가 나갔고요. 자, 안정환 선수가 투입이 되는 창원 LG 세이커스죠. 네. 오리온의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장재석이 바깥으로 나와서 받아줬고 전정규가 돌파에 들어갑니다. 레이업 직접 올립니다. 나왔고요. 실패. 김실의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김실의 빠른 돌파 열어줬고 김종규의 투앤덩크. 아, 지금 사컨브릭에 이은 김종규의 슬램덩크가 또 이득점을 만들어내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실의 김종규가 만들어낸 멋진 합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창원 LG 팬들은 정말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올 시즌은 이 경기에서 말고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게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좀 충돌이 있는 과정에서 헤인즈 선수가 좀 많은 항의를 표시하는 팔을 놓게 들었었는데 못 보이네요. 정창영 선수가 모든 체격적인 부분에서 열세기 때문에요. 네. 좀 거친 그 수비를 펼쳤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좀 애교 섞인 그런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스처를 보이고 나서 바로 교체가 되네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허일영 선수 바셋. 네, 이 장면인데요. 김시래가 빠른 돌파에 이어서 뒤로 내줬고 김종규의 멋진 투앤덩크가 나왔습니다. 자, 저런 부분들이 이제 선수들 간의 호흡인데요. 김실의 선수가 벌써 돌파를 하면서 네. 쫓아오고 있는 김종규 선수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타임에 좋은 패스로서 또 김종규의 득점을 이끌어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짜여진 대로 흘러갔던 멋진 장면이 연출됐고 바셋이 잡습니다. 석점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창원 쪽입니다. 자, 안정환 선수의 리바운드에 의한 네. 자, 또 지금 빠른 전개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종규 중앙에서 정창영이 잡습니다. 석점 열렸어요.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정규의 리바운드. 바셋이 이어받고 자, 이제 포스트 쪽에 지금 미스매치가 또 발생이 됐는데요. 자, 안쪽에서 볼을 받는 과정에서 반칙이 벌어졌고요. 자, 지금은 최진수 선수가 정창현 선수가 본인을 마크를 하자 네. 자, 좋은 위치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팔을 사용했다는 심판의 지적이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네, 연출이 됐습니다.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죠. 그렇습니다. 창원 LG에게 볼이 넘어갔고요. LG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종규가 나와줘서 받아줬고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정성호 우측으로 안정환이 다시 정성호에게 줍니다. 석점 정창영 던지지 않는데요. 메이스가 안쪽에 김종규의 골밑 올려놓습니다. 두 점 성공. 자, 전형적인 하이로 플레이. 메이스의 손에 연결되는 김종규의 득점이 또 만들어지는 창원 LG 세이커스예요. 그렇습니다.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8점 차. 바스트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전정규가 잡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올려놓나요? 자, 실패했고 리바운드 안정환이 잡습니다. 자, 전정규의 그 이전과 똑같은 형태의 왼쪽 돌파가 이루어졌는데요. 또 네, 실패가 골밑 메이스가 가볍게 득점 성공입니다. 자, 반면에 지금 창원 LG 세이커스는 상대 페인트존을 공략을 하면서요.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46대 40점, 6점 차로 좁혀졌고요.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36초 5초가 남았습니다. 자, 오리온 입장에서는 바쁠 게 없겠죠? 그렇습니다. 호흡을 좀 돌릴 겸 지금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셋이 좌중간 열렸어요. 석점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 아주 좋은 찬스였는데요. 아 전정규 선수 아쉽게 했는데요. 그 이전에 또 그 석점 슛을 한번 성공을 시켜줬기 때문에 네. 저 역시도 조금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 이걸 또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방향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공격 저 창원 LG 세이커 김실애 선수가 또 코트에 투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공격의 활로를 찾기 위한 김실애의 투입이 이루어졌고요. 역시나 김실애 손에서 창원 LG의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정창영 다시는 김실애에게 바셋이 맞습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이 8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7초 6초 김실애가 직접 돌파 4초가 남은 시간 정창영이 골밑에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은 적절히 활용해서 더 들어갔고요. 버저비터 던지는데요. 들어갔습니다. 버저비터가 터집니다. 자 지금 잠시 자 심판진들이 시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장면이에요. 네 일단 허일영의 버저비터 성공이 됐지만 네. 0.5초 안에 슛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슛이 뭐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졌는지 네. 석점이 인정됐습니다. 아, 또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 팬들을 또 즐겁게 해주는 또 허일영의 0.5초 버저비터가 또 장렬이 되면서 이 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쿼터 허일영의 멋진 버저비터 석점이 터지면서 이 장면이죠. 자, 드림 화면이 나오는 다시 보실까요? 0.5초의 시간이었는데요. 저 시간이 볼을 잡은 이후에 흘러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인정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0.5초를 남긴 상황에서 버저비터가 터지면서 2쿼터 49대 42로 고향 오리온이 앞서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고향입니다.